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유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은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전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만 골몰했습니다. 노아의 때로 상징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아니면 사고 파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성경적인 이유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골몰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늘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수첩에는 우리들의 할 일들, 아젠다가 빼곡이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젠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꿔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말은 니들이 할 수도 없는 허황된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궁금하게 여기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큰 길이 나면 나머지 문제는 대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가 뚫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 형성이 되면 뭐 장사 또 먹고 사는 것 오고 가는 방문들 교류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줄을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줄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구름을 보고 내일 날씨를 짐작하는 너희가 너무나 명백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점장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영기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면 나쁜 일에 대한 것들은 짐작해냅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 닥쳐온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그런 걸 짐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좋은 일을 짐작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짐작할 수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도 지난 한 주도 뭔가 나쁜 예감을 시달리셨나요? 나쁜 예감에? 그런 분은 좀 신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예, 뭔가 영기가 있는 거야. 뭔가 좀 안 좋은 게 예감이 막 들던가요? 예,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깨기 전에 왠지 뭔가 순간 뭐가 팍 지나간 것 같았어.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머리를 확 쪘다고요. 이야, 뭔가 사인이 금방 온 것 같아. 근데 내게 기쁨의 소식, 또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감하지 못하셨나요? 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다 떠나간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건 하나님의 아젠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차례나 얘기하셨어요. 죽음에 내어 주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성경에 이른 대로 살아나리라.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셨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뭐 유럽의 재보구마, 그리고 교회의 부흥,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쁜 일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옆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합니다. 어떡하지요? 예.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펼쳐진 것과 같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박해의 시대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젠다에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땅과 사막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아네모네가 핀다. 어린 양과 늑대가, 사자가 같이 뛰어 놀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낫과 보습을 만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비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거 정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예, 그러는 거죠. 아이고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할 게 없나요? 아이고 주님. 예. 옆에 사람도 질병에 걸렸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주님. 저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세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말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소위 이 아줄 공동체, 망명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니까 아우 힘들다 힘들어, 아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십자가 앞에 가서 좀 피난처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희망은 없죠. 주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 미안합니다. 저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제가 웃을 여유가 없네요. 그 뱃속 좋은 사람들 웃어보라 그러세요. 저는요? 예,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놀라운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자격자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워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말라기서에서 고작 물은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랑받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적은, 최대의 적은 피해의식인 것 같습니다. 예. 평신도는 평신도 피해의식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피해의식이 있어요. 또 선교사는 선교사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내 피해의식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리학은 이 피해의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나아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음 안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 제가 독일에 와서 독일 경건주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을 처음 제가 배웠어요. 이 에어바르텐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저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뭐 배웠어요?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찬송에 주로 은혜 받아요? 늘 울어도 안 우는 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면 벌써 양쪽에서 스팀 소리 나요. 주야. 주야, 스팀 빼는 소리가 착착 나면, 예, 이게 이제 장단이 딱딱 맞는 거예요. 예,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대.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예,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들의 한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예, 돌아오지 않는 아들, 또 빼앗긴 땅, 그리고 보장 없는 미래.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위로를 받고 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 한국, 선교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 다시 헌신의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어지간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아픈 상처를 돌아보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병이고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의 훈련입니다. 고백의 훈련. 저희가 새벽마다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백의 이야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더니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런대요. 세례요한. 예. 또
예, 세례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말이죠. 근데 헤롯에게 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말라기에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하는 약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게 세례요한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세례요한으로 조카였다. 그러면 또 누구냐?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때에 누가 나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자로 고백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의 마음의 고백과 또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대감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런 얘기하면 왠지 경박한 것 같아. 왠지 지성인이지 않은 것 같아. 왠지 그 말이 초칠 것 같아. 그죠? 항상 보니까 아 걱정 없어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코 깨져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는데 속으로는 불안해. 네. 그게 마치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인류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인자가 우리의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리가 서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회복되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얼마나 천국의 카메라 앵글로 보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붙여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내 곁에 많았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몰랐으니까 자기 옆에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불행한 삶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복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 요나, 예,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예, 요한의 아들, 또 요나의 아들, 예, 약간 비슷한 표현이 그렇게 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어쨌든 시몬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야곱의 아들들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시메온, 예, 시몬. 예. 그는 그렇게 불렸었는데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네 곁에 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배를 너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이다. 그걸 믿고 기대하고 고백하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와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깔아놓으신 축복과 은혜의 복선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복선 아시죠? 복선. 예? 나쁜 복선. 예, 저기 빨간 줄이 하나 있었어. 저 뭔가 했더니 그게 나에게 나쁜 불행의 도화선이 되었어. 이런 게 복선이죠. 예? 그럼 저기에 파란 줄이 있어요. 저건 뭐예요? 예, 그건 행복의 예, 뭐 신호, 행복의 사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선이죠. 그 은혜의 복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고백해내는 것. 이 고백은 우리가 거기에 사인과 오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라 해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죠. 헬라어 이름. 그런데 이 헬라어 이름은 아람어로는 케파라는 이름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좀 이쁜 헬라어 이름인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꼭 좀 부르기가 이상한 개바라고 불러요. 약간 경쟁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개바, 나는 그 개바가 누군가 그랬더니 예,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른데 개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예,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바위라는 뜻인데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아람어에서도 반석을 가리킬 때 이 개바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드는 자, 즉 고백하는 자, 그의 삶은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진다. 이 노래를 어떻게 잘할까?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 목청을 잘 뽑아내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예? 뭐 공기반, 소리반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 호흡을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는 길이다. 호흡을 어떻게 잘하냐? 호흡은 다 하지.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호흡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 지탱점이 있어야 되고 호흡을 잘 지탱하는 사람이 호흡을 잘 사용해서 노래를 잘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소리를 잘 지탱하면 그건 마치 도움닫기를 할 적에 받침대가 있어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밟고 탁 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고음을 할 때 호흡이 어딘가에 밑에서 탁 받치면 호흡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예, 목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짝 열어서 소리가 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리에도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받침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건축에서 주춧돌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미래에 행복과 성공의 받침돌 그게 뭐냐? 그 반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곁에 서신 그 은혜의 구주를 고백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기가 어디를 받치냐고요. 그런데 다 해본 사람들은 받친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고백이라는 반석의 그 받침돌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여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열면 저기서 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요새 인터넷으로 비밀번호 치면은 말이에요. 온라인 뱅킹도 되고 그리고 멀리 파일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 골방에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구나 말이죠. 네? 과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그 답을 이루어 놓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니까 가나안 땅이 저쪽에서 열려버려요. 그게 천국의 열쇠가 아니면 뭐냐고요. 그렇죠? 예.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건 뭐냐면 내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미래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대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부인한 사람도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어떤 크리스찬 영성가의 표현대로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반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짓는 모퉁이 돌. 예수님도 반석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반석입니까? 만세 반석. 깨어지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지기 쉬운 깨어지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연단 받으면서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예, 저희가 깨어지지 않는 존재라면 저희는 이미 온전한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도 뭐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6살 난 우리 아들 암투병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다 항암치료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수술까지 끝내고 1년 이상 그 부모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6살짜리가 그 암수술을 하고 또 항암투쟁을 하고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그렇습니다. 죄와 전쟁과 질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바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반석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깨어지지 않는 그 집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돌을 교체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돌로.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서 베드로는 사라지죠.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는 이방인들 사이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 반석이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쓰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돌들이었던 너희가 살아있는 돌, 영원한 만세반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어가는 미래의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바로 미래에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집. 그와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의 예감 따위 버리세요.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봐 우리 목사님도 그렇대잖아. 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함과 같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늘 불행의 감 속에 살았고 그것과 그것과 하고 살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그날따라 기분도 좋지 않고 예감도 좋지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날따라 아주 재수 온붙은 날이었고 쫑친 날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일생 동안 잊혀질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바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르실 뿐입니다. 주님 만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나쁜 일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단호하게 부인하고 내일은 비, 아니요, 단호하게 부인하고 내일은 태풍, 아니요, 단호하게 부인하고 내일은 질병, 아니, 단호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실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고 희망이 없었을 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선교한국, 말씀한국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비관과 그리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반석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그날들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며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